제주에는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주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면서 이곳 제주항 포구에는 선박들이 피항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 호우 경보가, 남부와 동부 지역에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라산 성판악에 59mm를 비롯해 남원읍 신내리 48.5, 성산읍 3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윗세오름에는 초속 25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가 넘는 태풍급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강풍과 폭우로 하늘길과 뱃길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항공기 두 편이 결항됐고 6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에는 5m의 높은 물결이 일면서 소형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일부 대형 선박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00mm의 비가 더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지에는 200mm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주항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